이번 전시에서의 주제가 쉼인데, 쉼은 그 현대인들이 그 육체적인 쉼도 있겠지만, 예전 전통 사회에서는 육체적인 쉼보다는 정신적인 쉼에 더그 깊이를 두었고요. 그리고 이번 전시는 그런 정신적인 쉼을 현대인들이 한번 재발견해보는 그런 기획으로 전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전시는 3부로 구성이 됩니다. 1부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이라든지 아니면 무의국옥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명승지를 관람객이 직접 그 자료도 보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그 자료들을 같이 엮어서 그냥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보면서 표주박에 물한잔 떠먹어 보고 그리고 각종 그 체험들, 특히나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강현실이라든지 최신 매체나 그런 기법들을 동원을 해서 관람객들이 꽃이 피는 모습이라든지 금강산을 직접 그 누워줘서 들어가 보고 그리고 관서 명승지를 그 아이콘을 보면서 체험하는 그렇게 해서 일부는 주로 이제 서서 이렇게 정신적인 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뤘고요. 2부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대청에 앉아서 보리밭을 보고 그리고 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저녁에 그밤 안방이라든지 사람방의 모습들을 조금은 그 여유스럽게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부는 이제 집에 들어와서 쉬는 공간이고요. 3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들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3부는 1부에서 봤던 금강산이라든지 각종 명승지들을 직접 그 애니메이션으로 누워서 체험을 해보고 그리고 자연과 함께했던 그런 그 시원한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면서 총 7분 정도의 그 영상 콘텐츠를 관람객들이 관람을 하면서 전체 전시를 한번 좀 되새겨보는 그리고 정신적인 쉼에 대해서 조금 더 느껴보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뭐 하늘의 별빛을 보는 영상이라든지 그런 조금은 기존의 방식에서 보아왔던 그냥 일반적인 영상이 아니라 정말 관람객들이 와서 전시 전체를 조금 조망해 볼수 있는 그런 영상 부스를 꾸며봤습니다. 아, 요번에 소개된 자료는 박물관 전시에서 보면 보통 그 단품 위주의 전시였다면 요번에는 유물들을 전체적으로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조합화를 하고 그래서 단품 전시보다는 오히려 그룹으로 전시된 품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금강산도라든지 금강산도와 관련된 그 쉼을 느껴볼 수 있는 표주박이나 아니면 도시락이라든지 그런 유물들과 그리고 그 집안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 안방이나 사랑방을 연출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안방과 사랑방을 대변할 수 있는 뭐 여성 공간 같은 경우에는 옷장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의복이라든지 그리고 그 의복을 입고 있는 그 그래픽 요소의 여인도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는 정좌관을 쓴그 도포를 입은 사람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뭐 사랑방 가구와 문방구류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조합을 통해서 전체적인 느낌을 그 관람객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여러 유물들을 볼수 있게끔 전시를 했고요. 전시장에서 그 소개하고 있는 증강현실 작품은 일본의 AR 아트라는 그 단체가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 화조도 같은 경우에는 전통 방식의 그 그림이라면 AR 아트에서 보여주는 그꽃 그림 같은 경우에는 현대의 디지털 방식으로 재현해서 도록 같은 경우에도 인쇄 매체의 한계를 좀 넘고자 직접 전시 도록을 통해서 전시를 관람을 하고 그리고 전시와 관련된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효과적으로 좀 소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시도한 부분입니다. 전시와 관련해서 저희가 연계 공연도 마련을 했었습니다.
연기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통 그 국악 중에서 대금하고 거문고를 저희가 이번에 그 전시와 함께 소개를 했고요. 그 계기는 저희가 그 만들어낸 애니메이션 영상의 주제가 이제 거문고하고 대금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과 함께 그 전시를 그 앞 전시 연계 공연을 그 앞에서 좀 실시를 했었고요. 관람객들한테 굉장히 많은 그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 전시 주제가 쉼이고 그리고 영어로는 힐링인데 그 치유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그 기획했을 때 처음 생각한 것이 어떻게 하면은 관람객들이 굉장히 쉼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얻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전시 공간도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그리고 3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를 크게 만들어 놔서 직접 관람객들이 별 설명이 없더라도 앉아서 보거나 누워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조성을 했고요. 그거와 걸맞게 영상 매체 같은 경우에도 미디어 작가하고 저희가 같이 기획을 해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화면들을 구성을 해서 3부의 영상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관람객들이 많은 컨텍스트라든지 텍스트를 읽지 않아도 충분히 쉼을 느껴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서 이번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